노 키즈 존, 노 시니어 존에 이어 노 20대 존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카페 앞에 노 20대 존이라는 제목으로 20대 대학생 또는 직장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에 한 자영업자는 10대도 아니고 20대 직장인이면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집단인데 무슨 이유지? 라며 이 같은 안내문을 내건 이유를 궁금해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카공족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을 이른바 카공족이라고 하죠. 이들은 음료 한 잔 시켜놓고 장시간 머물며 매장 영업을 방해하곤 합니다. 업주 B씨는 저희 카페에는 카공족이 많지 않은데 가끔 나타나서 두세 시간씩 코드 꽂고 노트북 이용하다 간다. 그 사람들 보고 든 생각이 내가 왜 저 사람들 전기까지 대줘야 하지?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전기세도 비싸다고 토로했는데요. 다른 업주들은 저도 생각이 많아진다. 양말도 안 신고 의자에 다리 올리고 화장실은 8번 정도 간다. 2,000원짜리 커피 시키고 오전 10시에 와서 아직 죽치고 있다며 공감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를 피해서 카공족들이 카페로 몰려오고 있다는데요. 이때 카공족을 대처하는 방법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일부 업주들은 카공족을 내쫓기 위해 에어컨 온도를 더 낮춰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다는데요. 업주 입장에서는 전기요금만 더 나가는 것인데 오죽하면 카페 온도를 더 낮추는 방법을 쓰겠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용 제한 시간을 두거나 콘센트를 막아두기도 하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답답해했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식당 손님이 외부 음식을 사 먹고 기저귀 등 쓰레기를 잔뜩 남기고 떠났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치킨집의 테이블과 바닥이 온갖 쓰레기로 엉망입니다. 사용한 기저귀도 보이는데요.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홀 장사 위주의 치킨집을 운영 중이라는 글쓴이 A씨. 화나는 것보다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겪은 일을 토로했습니다. 전날 어른 4명과 아이 5명 등 총 9명의 손님이 치킨집에 방문해 A씨는 테이블 2개를 붙여줬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야외 테이블과 좌석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들어줬다는데요. A씨는 유모차에 한 살도 안 된 아기가 울고불고 그랬다. 엄마들은 술 마시느라 애들 케어도 못하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셔서 제가 이해 구하고 대신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외부 음식 반입 금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음식을 사서 아이들에게 먹이던 일행은 7시부터 자정까지 5시간 동안 14만 원어치를 먹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상 손님의 끝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소주 두 병값이 더 나온 것 같다고 전화까지 왔다는데요. A씨는 5년간 장사하면서 계산 잘못됐다고 말한 분들이 없었다고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게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며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 이러니 노키즈 존하지. 요즘 부모가 문제다. 예의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애들 데리고 술 마시러 온 것부터가 이상하다 등 비판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키즈 존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너무 불친절한 세상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최근 한 식당이 노키즈 존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는데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진짜 노키즈 존 하고파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점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가 올린 CCTV 사진에는 테이블 위 접시와 술잔이 쌓여있고 테이블 옆에는 아이들 여러 명이 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석을 이불처럼 사용하는 아이도 있었는데요. A씨에 따르면 3명의 부모가 아이 6명을 데리고 방문해서 아이들 옆에서 부모들은 술을 마신다며 아이가 엄마 누워도 돼? 라고 묻자 부모는 아무렇지 않은 듯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는 부모가 문제라면서 아이의 행동보다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한 네티즌의 노키즈 존을 해보라는 조언에 A씨는 시내라면 가능하겠지만 동네 장사에 아줌마들 입김이 라고 말끝을 흐리며 진짜 정신병 올 것 같다고 토로했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이 동네 아줌마 무서워서 저런 거 말 안 하면 다른 손님 다 빠진다며 식당에서 저런 애 제지 안 하고 사장은 뭐 하나 싶어서 다신 안 간다고 하자 A씨는 안 그래도 다른 팀이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 힘드시겠어요. 진짜 너무한다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또한 저도 애들 키웠지만 어찌 저렇게들 놔둘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진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생겨났는데요. 이를 두고 영업상 자유라는 견해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 맞서며 여러 차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